형사님, 6860이 자수한범이 차 맞아요? 아니요, 그 사람 차는 다른 번호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기억했는데. 혹시 자수한 사람 진짜 범인 아닌 거 아니에요? 아, 진범이라고 하기에 구멍이 너무 많은데. 다음 주쯤에 수사 그대로 종결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수사하면 안 돼요? 제가 기억했는 차 번호로? 꽃잎 씨 증언은 증거 채택이 불가하대요. 그게 무슨... 최면으로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참고 자료로는 사용을 해도 증거로는 채택이 안 되거든요. 걱정 마세요, 꽃잎 씨. 그 차 내가 찾을 겁니다. 차주 찾아내서 당시 행적 추적하고 알리바이 확인해서 사건의 진범이 누군지 반드시 찾을 겁니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차 번호로 기억해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재개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 문제가 생겼어. 꽃님이라는 여자가 내 차 번호를 기억해냈어. 뭐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래? 감옥에서 오래 썩지는 않을 거야. 유기치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정도 위반한 거니까. 법정공한 당시 나보다 더 잘할 텐데. 김여정. 아, 방법 있긴 하다. 풀리 바게닝. 은경이가 진범이라고 찔러. 그리고 감형 받아. 지금 말이라고 해? 내가 두정범 경찰이 아니야. 은혜장 은경이라고! 살아있는 피해자를 죽었다고 속이고 당신이랑 나랑 은경이 정신병자 만들어 히틀러 됐어. 그럼 은혜장한테 은경이가 가짜 손녀라고 떠벌려. 그럼 죽이기라도 하겠어? 그럼 당신 복수도 끝장나는 거야. 어? 위너스 집어삼키고 은경의 자리에 당신이 올라서는 거!